연말이 다가온다는 것, 설렘도 있고 허무함도 있고, 누군가는 슬픈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희망을 품는 그런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치아기의 야반도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좀 새로운 장비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어폰을 마이크에 꽂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크에 입력된 제 목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녹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크게 준비한 건 아니고, 이게 마이크 뒤에 이어폰 꽂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 그냥 집 뒤져서 예전에 끼던 거 한번 껴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이어폰이 하도 오래돼서 오른쪽 하나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만 들린 채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연말이 며칠 안 남았죠. 예. 뭐 이 녹음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29일 목요일 밤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정도 그 주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연말, 그 두 번째는 그런 연말을 애인과 아니면 가족과 어느 게 더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 보내는 연말이란 걸로 키워드를 좀 잡아봤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연말. 여러분들은 연말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뭐 나름 세웠을 거예요. 되게 뭐 주말 계획 이런 건 잘 안 세워도 연말은 1년에 딱 한 번 오는 거잖아요. 또 그 해의 마지막이니까 뭐 이래저래 계획도 세우고 또 새해 결심도 아마 세우고 그랬을 텐데, 궁금하네요. 저는 따로 연말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제 자체가 좀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왜 그 P 있잖아요. 그 ENTP, 아니 MBTI의 P.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좀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여행 같은 거 이제 뭐 혼자 갈 때도 그냥 지하철 타고 아무데나 가고 싶은 역 이름 하나 정해서 가서 내려서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뭐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가다가 뭐 카페 뭐 좀 들어가 보고 싶은 데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아, 그리고 그 제가 항상 이제 녹음할 때는 벽 쪽에 이제 붙어서 반대편 벽을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밥 먹다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벽이, 제가 이제 말을 하는 벽이 되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벽에 제가 등을 대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아, 이 공간감이 머니까 혹시나 이 울림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반대로 앉았어요. 제등 뒤에 공간이 많이 있고 저 뒤에 벽이 있고 제 바로 앞에 벽이 있어요. 네.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 원리를 조금 적용해서 한번 녹음을 새로 해봅니다. 물론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 아마 이걸 그대로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주로 녹음을 새벽에 많이 했었는데, 어저께 녹음을 이제 하면서, 아, 조금 컨디션이 좀, 피곤하니까 잘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은 길어지는데 뭔가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는 게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저한테는 좀 이른 저녁인데, 지금도 많이 늦긴 했습니다. 네, 하여튼 정시로는 늦은 밤, 저한테는 좀 이른 밤. 네, 그 시간에 조금 컨디션이 좋을 때밥 먹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였죠? 연말 계획. 그렇죠. 어떻게 계획 있으신 건가? 계획. 아, 연말 계획. 참, 근데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쵸? 예. 뭐, 큰 것들은, 그래도 큰 것들, 중요한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은 좀 실천을 해서 그나마 그거로도, 아, 그래, 이건 했으니까 이쯤 하면 됐어, 이러면서 좀 자기 위안을 좀 하는데, 디테일한 세부적인 계획을 딱 해가지고 그걸 다 지키지는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연말 참. 연말 하면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는데, 연말 하면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좀 슬플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움을 좀 기약하며 어떤 걸 다짐하고, 그 전에 나머지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희망찬 마음을 갖기도 하고. 전잘 모르겠어요. 점점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알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가 또 한두 살 지나면 또 모르겠고, 그러다 조금 아나 싶은데 또 모르겠고. 네, 그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애인과, 5월 가족과. 네. 애인하고 보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세요? 물론 그거는 가정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과 뭐 혹은 동생 혹은 뭐형 누나 오빠 뭐 이렇게 가족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는 가정도 있지만 좀 서먹서먹한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친하게 지내면 뭐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같이 밥 먹고 뭐차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거실에 앉아서 얘기 나누고, 뭐 아니면 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 데 가서 뭐 바람을 쐰다던가 뭐 그럴 텐데, 또 그렇게 좀 서먹서먹한 가정 같은 경우는, 아, 약간 불편한데 연말이니까 같이 있을까 해서 뻘쭘하게 밥 먹고, 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바로 방에 들어가고, 예, 컴퓨터 키고 롤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저도 가족들하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어 가지고, 아빠하고 형저 이렇게 셋이서 보냈거든요.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할머니와 함께.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은 서먹서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인과. 되게 연인들은 연말에 좀, 물론 뭐 밤을 같이 보내진 않더라도 뭐낮 시간이든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만이라도 좀 같이 있고 뭐 케이크 같은 거 소소하게 하고 뭐 그렇게 보내지 않나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내나? 아득아득한데.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이제 뭐 연말에 연인들하고 뭐 해외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뭐 그렇게 아예 비행기 표까지 끊어서 호텔 예약도 하고 아예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워 놓으면 뭐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물론 저도 연말에 연인과 같이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주로 연말에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대개 거의 뭐 그런 행사들을 가고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연말에 연인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좀 따로 산게 길거든요. 그 제가 독립을 되게 일찍 해가지고 20살 때부터 나와 살았는데, 물론 이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춥지 않고 잘 계신가? 예. 또 너무 늦은 밤에 전화드리면 또 주무실 수 있는데 괜히 깨시면 또 바로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낮에 다음날 낮에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드리고 뭐그 주에 아버지와 제가 시간이 되는 날 해서 찾아뵙곤 했었는데 아마 올해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올해는 아마 그냥 집에서 있을 것 같고 아버지도 집에서 계실 것 같고, 예,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도 좀 치우고 뭐 이렇게 점점 나이 먹으면서 만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이게 좀,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애가 막 둘, 셋 이렇게 되니까, 뭐 연말에 뭐 어떻게 뭐 어딜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저는 이제 혼자 남아서 집에서 이제 뭐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놀든가 뭐 하는데, 강아지들도 지금 잠깐 이거 짐 정리 때문에 이제 맡겨놨어요. 예, 제가 원래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리를 빨리 끝내고 예, 그래도 오손도손 개아범이 돼서 개들과 예, 보내야 될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연인하고 저는 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 저는 연인하고 보낼 때는 가족이 생각나고 가족하고는 저는 보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완전 어릴 때 빼고 네. 가족하고는 잘못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가족들하고 친한 그런 사람들이 좀 되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그리고 되게 동경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아, 저 친구 저분의 가정은 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구나.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3번. 이제 뭐 연인과 보내는 거, 가족과 보내는 거. 이제 3번은 혼자 보내는 연말이란 이런 키워드를 생각했는데 왜 되게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1인 가구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친구들하고 초대해서 놀기도 하지만 뭐 친구들도 각자 애인도 있을 거고 뭐 집에서 연말은 그래도 가족하고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혼자 보내는 연말이란 어떤 느낌일지 또 좋을지 어떨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일단 혼자 보내는 거. 일단 그 전에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혼자서 좀 외롭고 그래서 누구랑 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좀잘 있고 오히려 되게 필요한 좀 성향이라서 예, 저는
집에서 혼자 주로 있는데 저는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해요. 약간 말하자면 제 MBTI가 ENTP인데 그게 약간 인싸 중에 아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MBTI가 요즘에 이제 MBTI지만 예전에 뭐 혈액형 뭐 이런 거 있고 별자리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가 학생 때 20살 때나 뭐 이럴 때는 근데 좀더 과학적인 것 같긴 해요. MBTI가 좀더 세분화돼서 옛날에는 혈액형 네 개로 사람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뭐 쟤는 뭐 저렇고 저렇고. 근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인싸 중에 아싸.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뭐 크게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거 없고 막상 만나면 되게 잘 놀고. 혼자 있는 것도 좋고 그렇거든요. 물론 저는 가는 그 길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소원은 순간이동 하는 거였어요. 순간이동을 해서 뭐 약속 장소 뭐 약속이 잡혔어요. 뭐 오늘 밤 12시에 어디서 모여 그러면은 오케이 하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 귀찮아서 집에 있다가 이렇게 순간이동 뿅 하면 이제 탁 가고 다 놀고 간다 뿅 하면 집에 딱 오고 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여행을 잘못 가거든요. 여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서 노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짐을 싸서 공항까지 가는 게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골프를 치러 라운딩을 간다. 라운딩 가서 노는 건 재밌는데 그 필드 라운딩까지 가는 그뭐차 타고 가는 1시간, 1시간 반그 거리가 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라운딩이 좀전좀 귀찮더라고요. 네, 어쨌든 다시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일단 그 혼자 잘 지내는 사람, 혼자 잘 지내기가 힘든 사람으로 나뉠 것 같고, 그리고 뭐 타이든 자이든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연말을 맞이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잔칫집보다는 상갓집에 가는 걸더 책임감을 느끼고 갑니다. 예, 물론 더 선호하거나 좋아하진 않아요. 상갓집에 가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무조건 전 상갓집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막 놀고 막 여럿이 모여서 놀고 해피한 그런 상황도 좋지만 조금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건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그런 상황에 잘안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살다 보면 의외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약간 왜 되게 다 피해 본능이 있잖아요. 아, 나만 좀 외로운 것 같고 나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아쉬운 게 나한테 커서 그런 거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아쉬운 건 되게 일부분이고 되게 만족하고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괜찮아 한그 시간들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보내는 연말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녹음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약간 좀 컨디션이 좋을 때 하니까 굉장히 텐션이 있고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론 이거 심야 라디오로 밤에 잠안올때 이게 틀어놓고 수면제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텐션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이걸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 하면서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아, 조금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제 조금 저만의 커리큘럼들이 좀 짜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혼자서. 왠지 이번 녹음은 듣는 청취자분들이 잠들지 않고 왠지 들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놓이고, 네, 들고, 네. 어쨌든 뭐 아직 정말 연말 31일은 아니지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이번 해까지는 연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오늘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연말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다음 녹음에도 연말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찾아올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들어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클로징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때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고, 때론 오로지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날이 있죠. 어쩌면 모든 게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밤푹 주무시고요.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